서영이 씨는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닌데요. 네. 제가 그냥. 그럼 드러나면 안 하겠네요. 그래, 아,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그냥, 저는요, 에어컨 바람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에어컨 틀면서 선풍기도 같이 틀어줘요. 남편의 범죄 증거를 숨겼던 저 아내는 처벌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부부가요? 네. 아무리. 네. 내가 정말 제 이거 이 프로에 네.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해요. 그냥 막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서로가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 바른 길에 그 애매모호한 잣대를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나쁜 거 하면 안 된다? 물론 자식이 지금 엄청난 돈을 그렇죠. 요구하는 예. 그런 수술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부정부패에 얽매여서 자식을 고치고 이러는데 동조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그러면 화유미 씨가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화유미 씨가 이다면 했는데 남편이 야, 나 이거 좀 도와줘. 그거 좀 빨리 좀 없애줘. 누가 저 조사하기 전에 그러면은 화유미 씨는 아니야 그냥 당신은 벌 받아. 그거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니요. 저는요. 아, 네. 잔머리가요. 굉장히 비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정말 용의주도하게 잘 숨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가 지금 안 맞.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나중에는 그럴 것 같지만. 이야기는? 그렇죠, 이야기 속에서.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러니까 처벌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에서. 네. 죄가 없어요? 네, 죄가 없어요. 왜요? 왜? 때리라고 해서 때렸는데. 그냥 때린 거 아니잖아요. 때리라고 해서, 오케이. 동의 서로 상호 협의하에 그런 이 파이팅이 이루어진 건데요.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라고 해서 때린 거니까 글자 그대로 그건 죄가 아니에요.